거 1점. 프로에서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9개 두 차례 잡아낸 적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똑같이 9개거든요. 그때 이제 유관 선수에게 괜찮냐고 했을 때 자기가 던지겠다고 하더라고. 90개. 희관아 90개. 네. 올라가 있습니다. 1번 안타 맞은 거 오케이.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리벤지. 선두 타자 위정현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기 가자. 나가자. 할 수 있다. 이제 타격합니다. 땅볼 타구 1루수 정글을 잡을 수 없습니다. 2번부터 나가신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감독의 생각은 이렇지만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자를 1루에 내고 나서 이 투수들이 나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요. 네. 위기의 유희관 선수인데요. 다시 또 선두 타자를 내보냈고요. 체력이 굉장히 떨어진 이 유희관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강준 선수는 얼마나 센스가 좋은 선수인지 다 알고 있어요. 1번 타자한테 제가 안타를 봐서 실점을 했잖아요. 과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번 타자랑 다시 상대를 하고 싶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다시 갑니다, 하나씩! 위치가 낮아요. 우익수! 김문호가 잡아냅니다. 한참을 뛰어와서 가구를 처리하는 김문호. 진짜 달려났다. 헤이! 야 이관이! 나이스 매치! 나이스 팀! 자, 이승엽 감독이 마운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마운드를 떠나는 유희관. 오늘 만약 경기를 패하게 되면 7할 승률이 깨지기 때문에 유희관 선수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요. 앞전에 정확합니다! 첫 번째 삼진! 아, 좋아! 바깥쪽! 두 타자 연속 삼진! 루킹 스트라이크 홈런 3개점! 굿스윙 삼진이야! 삼진 8개째 유희관! 여타! 들어왔어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우리 영우 멋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항상 희관이를 보면은 아 희관 너는 믿고 보는 희관이다. 너무나 안정감이 있고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만족은 안 돼, 그지? 완투 생각하고 있었거든.